자, 2세트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 0으로 TK 롤스터가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자, 먼저 보신 진영은 초록색깔 테란이네요. 글로벌 스탠다드 선수 자리 잡고 있고요. S2MC 글로벌 스탠다드. 이에머슨은 빨간 색깔 토스. 글로우 선수가 좀더 달아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2MC 글로우. 자, 서로 간에 스타일은 아마 연습 게임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연습 게임을 하기 전에 분명히 서로 간에 저격을 하기 위해서 하나씩 빌드를 숨겨놓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연습 게임 할 때는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레더 이제 위주의 그런 게임을 위해서 뭐 전속적인 운영을 좀 쓰기 좀 마련인데, 자, 일단 바로 공항연구소 역시를 해주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 선수. 자, 상대방의 암마을 먹지 못하게 좀 최대한 방해를 해주고 있고, 관문 더블을 하지 못하게 최대한 방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이러면 토스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나 멀티 먹으러 왔는데 지금 우리 집에 지금 딴게 있어요. 딴 친구가 지금 내 집에다가 지금 다른 건물을 짓고 있고요. 자, 이거 거기다 완성 직전까지 왔기 때문에 추적자로 때리지 않으면, 그렇죠, 광전사까지 찍어서 때리지 않으면 파괴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 이러면은 글로우 선수가 이제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에마스는 똑같이 융화소를 지어주면서 가스러시까지 들어가고요. 자, 생각보다 아픈 거는 아무래도 토스가 되겠죠. 자, 해병을 찍어주고 반응로까지 지어준 다음에, 자, 테라는 바로 태크까지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근데 융화소가 지어지고 분수공장을 올라가고 있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병영을 짓고 더블을 먹는 게 아니라 테크적인 면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글로우 선수가 확인해서 바로 투가스 지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도 꾸준히 글로벌 스탠다드 선수가 정찰을 통해서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자 꼼꼼히 체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선에까지 나왔고요. 자, 제련소를 굉장히 일찍 지어주고 있어요. 이거는 의도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업그레이드를 좀더 빨리 돌려주겠다 이런 의도가 좀 많이 클것 같아요. 이제 공삼업이나 이제 공방업, 이제 보통 이제 공방업을 좀 찍을 때좀 저렇게 빨리 지어주는 걸 제가 몇번 여러 경기 좀 봤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방삼업이 된그 광전사들이 굉장히 이제 지뢰도 안 놓고 해병에 두들겨도 안 놓고 이런 효과를 좀 발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업그레이드를 어떤 거를 시킬지 한번 보여야 될것 같습니다. 이 타이밍에 캐논 지으려고 굳이 제논술을 지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일단 테크적인 면을 계속 올려주고 있고요. 멀티를 따라가면서 서로 간에 또 정찰과 이런 감지사 잡는 싸움까지 눈치 싸움을 좀더 벌여주고 있고요. 자, 이거 서로 간에 또 견제한 것들이 다 이제 없애고 앞마당과 투가서 짓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순순히 운영 싸움으로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일꾼은 미사하게나마 테란이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증폭 자체를 연결체 아니라 업그레이드에 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토스가 연결체에다가 증폭을 걸어서 인구 숫자 맞춰줄 수 있고요. 자, 근데 제련소를 지었는데 아직까지도 업그레이드 돌아오지 않아요. 자, 한번 막고 시작을 하겠다라는 건지 일단 관문부터 먼저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캐논까지는 짓지는 않았고, 분광 포토러시. 일단은 불멸자를 먼저 찍어주고, 일단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가 않네요. 그러면 업그레이드가 돌아가지 않고 제련소를 그냥 지은 것이 아무래도 150원에 대한 손해가 봤죠. 이러면 관문 타이밍이 좀더 빨리 늘어날 수 있었고, 유닛이 뭐한 기라도 더 나올 수 있었던 타이밍이었을 것 같은데, 서로 간에 이제 에이스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 실수가 나중에 되면은 굉장히 좀큰 손해가 또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바이킹도 하나 떠 있어서 상대방의 또 시나모를 예언자 아니면은 분광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어주기 위해서 자 병력 배치를 시켜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공항연구소까지 올라가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 선수. 아직까지 서로 간에 뭐 크게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황혼을 생략한 채 로봇공과 지원소를 지어줌으로써
거신을 찍고 트리플까지 안전하게 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글로우 선수일 것 같아요. 자, 관측선 내보내주면서 테란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정찰 한번 보내주고요. 자, 로봇 공학 시설까지는 확인했지만 지원소까지는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분광기가 날아올지 뭐가 날아올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가 않아서, 그리고 자극제도 지금 이제 기술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테란 타이밍이 굉장히 늦게 좀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일단 테란은 한번 맞겠다 이런 심사로 지금 벙커를 두 개를 짓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토스가 훨씬 더 웃을 수가 있을 수가 있죠. 거신 찍으면서 아마 트리플 운영을 갈 것 같은데, 일단 트리플 지울 자원을 벙커에 또 짓고 있기 때문에 테란이 이제 인프라도 좀 늦게 늘어나면서 업그레이드까지 좀 느려가지고 토스가 좀 더 이득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측선 볼 수 있나요? 자, 약간의 좀 꾸물거림이 있는데, 자, 이것까지는 아직까지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개인방송 변현우 선수가 보면은 이런 관측선 같은 거 잡을 때 일반적인 위치를 아니까 이제 휠로 돌려가지고 이제 꾸물꾸물 거리는 것도 좀 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상위 티어이신 분들은 분명히 그런 거 다 쓰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트리플 없는 거 일단 확인. 자, 토스도 배짱을 부리진 않았습니다. 이제 보통 거신 트리플 이렇게 김대호 선수가 자주 보여줬던 운영을 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테란도 언제 나올지 모른다. 글로우 선수도 방심을 하지 않는 채 일단 유닛에 대한 조합과 그리고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탱크를 굉장히 많이 찍고 있네요 지금. 자, 3기까지 찍어주고, 자, 트리플 찍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해방선 까지 견제 보내주고 있고, 자, 해방선 견제 들어왔죠? 자, 4기. 자, 이득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자, 이거 수송탑 없는 위치에서 해방선이 때려가지고 추적자가 또 없는 상황인데 이거 잘 버텨줬죠? 자, 이거 분광기 컨트롤로 해방선 잡으려고. 맞죠? 태워주고요. 분열기? 자, 이거 아슬아슬합니다. 자,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살짝 빠졌고요. 자, 이거 손해가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이러면서 자원 효율이 지금 너무 극대화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테란이 해방선 한 개로 이득을 볼 건 많이 봤죠. 자, 이러면서 또다시 본진 쪽으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자, 이거 미니맵으로 확인했을지 글로우 선수가. 자, 추적자 움직이고 있고요. 자, 이러면서 해병 한 개 한 개 또 펼쳐지고 미네랄 끝자락에다가 거쳐주면서 해방선 견제해주고 있는 모습. 딱 수정탑에 안 달 곳에다가 해방선 위치를 시킴으로써 상대방의 자원 차이를 막게 됐고, 그리고 차원 분광의 속도업까지 시키면서까지 견제를 왔는데 이미 해병과 바이킹이 진위를 치고 있기 때문에 견제는 통하지 않고요. 그리고 해방선까지 살려주는 모습. 서로 간에 아직까지 트리플이 없는 상황인데, 예, 이거 채팅까지 녹화됩니다. 녹화 올라가요. 옆에 뜨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오른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이거 다 녹화분으로 올라갑니다. 자, 공이역까지 준비해주고 있는 글로우 선수. 자, 그리고 분광기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상대방이 트리플 있는 것도 없는지 확인해주고 있는 글로우 선수. 자, 테라는 트리플 지어놨지만 아직까지는 분광 분열기 3개 좋아요. 자, 서로 간에 트리플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원 타격을 입은 글로우 선수가 좀 더 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체를 바로 대놓고 짓고 있지만, 자, 타이밍 굉장히 좋습니다. 연결체 짓고 있는데 지금 나가려고 하는 타이밍. 분광기에 봤죠? 바이킹 따라가고요. 지뢰도 중간 길목에다 심으실 수 있고요. 자, 서로 간에 굉장히 바빠요 시야 싸움으로. 자, 광전산 돌려주고 지뢰 심고 해병도 펼쳐지고 있고 감지탑 잡고 있고 시야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서로간. 자, 광전산 이거 지뢰 터져요. 아이고, 이거 거의 망했죠. 분광기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그 안에 있는 분열기까지 터져버려가지고 테란이 이거 지금 러시 타이밍 한 타이밍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의료선이 없어요. 그러면서 해방선? 사업? 해방선 사업까지 준비해주고 있는데 이거 못 봤죠? 관측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트리플 쪽에 광전사 한 기. 테란이 지금까지 뒤쳐져 있는 것은 일단 업그레이드인데 그래도 공방 1업을 맞춰둔 상태라서 소스가 공2업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맞춰줬다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방 2업까지는 아직 테란이
못 눌러주고 있는 상태이지만 해방선 사업으로 이 업그레이드의 차이를 극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신을 상대할 때 바이킹보다 어차피 토스는 거신 3기, 4기까지 뽑고 그 이후에 불멸자라든지 분열기라든지 이런 거 섰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해방선으로 자리를 잡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고요. 글로벌 스탠다드 선수 굉장히 준비성이 좋습니다. 이게 모르고 맞는 것과 알고 맞는 것은 틀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약간 변수가 있는 것은 이미 폭풍이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된 타이밍이고요. 공유업된 타이밍이 하지만 해방선에 사거리까지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이거 추적자가 얼마 없으면은 일단 한 줄 반 정도 있는데 자 세 번은 사업이 됐고요. 자 이거 또번 타이밍에 분열기까지 대박이 나면은 자 쓸렸고요. 스톤까지 다 사고 들어가면서 굉장히 좋게 들어갔습니다. 거신 3기 하지만 쭉 빠져주면서 탱크 위치 굉장히 좋고요. 자 서로간의 병력이 잃은 채 빠졌지만 이거는 일단 거신을 살려준 글로우 선수도 컨트롤 굉장히 좋았지만 아무래도 인구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지금 이것도 가다가 지뢰 오 이거 한방 맞았으면 거신 한개 또 빈사상태 될수 있었을까요? 자 이제부터 인프라 쫙쫙 늘려주면서 글로벌 스탠다드 선수는 그렇죠 멀티도 준비하고요. 한번 막았기 때문에 멀티 준비하면서 업그레이드도 2업을 이미 찍어둔 상태. 그리고 한번 멀티 견제를 할 수 있는 타이밍도 벌었죠. 자 본진 쪽 한번 들어가면서 시간 한번 벌어주고요. 이러면서 정면 병력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리플 쪽으로 견제를 보낼 수 있고요. 기상사기를 뽑아서 깨져버리면 템플러가 안 나와서 토스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계속 거실을 찍을 수밖에 없고요. 열광성 사거리가 안 됐네요. 아 이런 실수를 하나요? 아 어쩐지 거신 사거리가 좀 짧아가지고 계속 깊이 들어가는 게 좀 보이긴 했는데 열광성 사거리가 돼 있지 않은 채 싸움을 줘버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란이 좀 더 사거리가 긴 탱크로 이득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시 쪽에 관측선 인접 한번 확인해 보아주고요. 자 일꾼 두 개가 잡혔네요. 어디서 잡혔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트리프 쪽 견제 한번 들어가고요. 상대방이 우주 관문 유가 없고 견제를 막을 수 있는 타이밍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지금 안마당 견제 트리플 견제 그리고 이것까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승격만 써준다면요. 견제 굉장히 좋습니다. 다섯 기. 자 일단 안마당 쪽 해방선은 처리가 됐지만 자 이거 이거 전면 좋아요. 자 이러면서 다시 본진 이러면서 테란 공방 3호까지 찍어줬기 때문에 이런 해방선 좀 더 찍어가지고 한 타임에 또 모았을 수 있어요. 공사모 지금 찍었고 이제 업그레이드 순차적으로 재련소 하나에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효율은 테란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제 공방기 쪽 견제 이쪽에서 한번 들어간 것 같네요. 자 토스는 계속간에 멀티를 견제를 받았기 때문에 자원 효율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가스도 지금 많이 없고요. 본진 쪽 자원 다 떨어졌고 또다시 사령부 짓고 자 쿼터 가지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 자 이거 공간기 잡혔구요. 자 그리고 나서 줄병력 있는거 확인. 자 일단 사거리까지 됐고 자 다시 한번 기사상 기록 뽑아서 올려줬기 때문에 템플러 찍어줘가지고 다시 한번 러시 타이밍 잡아주고 있습니다. 공3업 되는 타이밍에 상대방은 공방력 타이밍에 한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천명을 자 추적자는 잃었지만 그래도 1호선 2개의 눈에까지 1호선 2개를 잡았기 때문에 쿼터풀을 돌릴 수 있는 상황까지 돌려받을 수가 있었고요. 자 이 전면병력 나오는 것도 이것까지 막아준다면은 글로우 선수가 어느정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호선까지 커트 끝까지 돌아가고 끝까지 따라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자 다시 한번 뽑았고요. 자 정면 쪽 지금 쿼터풀 쪽에 압박을 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거신으로 사거리 싸움 하고 있지만 사거리 없된 해방선 앞에서는 사업된 거신도 속수무책이죠. 사거리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 해방선이 자리 잡고 있고요. 자, 이거 들어갔다가는 이게 앞점을 탔다가는 행선 요새하고 달려드는 해병불곰에 그냥 썰릴 수밖에 없어요. 인구수도 지금 거의 200 다 차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 선수고요. 자, 그래서 사거리 싸움 잘 해주면서 글로 선수가 그래도 이쪽에 또 견제까지 해줌으로써 최대한 이득 많이 벌어주고 있는. 자, 이거 뭐 많아요. 해방선 너무 많거든요. 지금 11개예요 추적전 12개인데 해방선 12개. 자, 이거 우주관문 유 타야 됩니다. 아직까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아직 우주관문 유에 태클을 못하고 있는 글로 선수인데 중간 쪽에 있는 잔해를 없애주고 있고요. 해방선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폭풍함이나 이런 유닛들이 없으면은 토스가 상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테란이 뭐 해방선 적고 이제 어쨌든 찍어 이제 유닛이 움직일 때 그때 전멸 추적자로 따따딱 녹이면서 이 모아준 에너지로 사인의 폭풍을 따따딱 써준다면은 진짜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선수가 아니거든요. 글로벌 스탠다드 선수가 멀티도 맞고 트리플 쪽. 자, 이쪽에 스톰을 뿌려줬지만 이제는 사령부도 많고 지게로부터 투하할 수 있는 사령부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구수를 줄여주면은 그만큼의 공격 유닛으로 이제 판원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토스는 지금 똑같은 인구수 상황이 지금 일꾼 상황인데 인구수 차이가 40가량 벌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공격 유닛 숫자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해방선 적고 들어오긴 하는데 자, 이게 한 가지 약점이 있다는 것은 이제 의료석 만화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자, 그래도 해방선 자리 잡기 전에 하나씩 녹여주면서 스톰도 잘 썼기 때문에 이제 해방선 피가 빨간 색깔이 3개가 있고요. 너무 무리하게 앞점을 탔다가는 또 그대로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고위가사 이렇게 양쪽 펴주는 거 굉장히 좋아요. 자, 쓱 들어가죠. 자, 이거 들어가는데 지금 고위가사 스톰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 승격 써서 아, 이거 지금 풀로 차있는데 아이고, 쓰지 못한 채 이렇게 그냥 멀티 내주게 된다면은 엘리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사업된 해방선하고 행선요새가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 선수가 신경만 조금만 쓴다면은 잘 막을 수가 있고요. 자, 트리플도 들어가죠. 다이아몬드 번호만 들어가고 해방선은 돌아와가지고 본진 지키면 되죠. 왜냐, 추적자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사거리를 해서 사거리를 이용해서 사거리 이용해야죠. 자, 탱크 두 개 아직도 있고요. 자, 이거 굉장히 표정으로 촉촉히 하고 있습니다. 아, 추적자가 다 잡혔어요, 이거. 자, 근데 이쪽도? 어? 스톰하고 굉장히 좀 잘 싸우는 것 같아요, 이쪽도. 자, 이러면서 다시 한번 사령부 지어주고 있고, 자, 싸움을, 서로 간에 이제 엿씨가 갔던 게, 오히려 효율이, 토스가 더 효율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테라는 주변이 거의 다 괴멸한 상태, 그리고 글로우 선수는 계속 간에 거신을 살려주면서, 킬수가 굉장히 높아요, 새 거신이. 초반부터 뽑아놨던 거신이 계속 살아남으면서 꽃이래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갔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이쪽 멀티를 견제를 할 수 있다 글로우 선수가 그러면 이거 순간적으로 테란의 지금 자원력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하면 자원 타격을 받았던 글로우 선수가 아직 트리플이 있거든요. 자원력으로 과연. 하지만 해방선이 너무 많고요. 침착성을 얼마나만큼 유지할 수 있을지. 근데 인구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가지고 서로간 예측하기 좀 힘든 상황으로 될 수 있지만 그래도 테란이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역시 토스는 해방선이 저렇게 접었을 때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 탱크 녹여 죽여. 아, 이렇게 탱크만이라도. 자, 추적자로 일단 탱크 녹이는 데 성공을 했고요. 눈에까지 탱크 녹이는 성공했고 자, 곳곳에 지뢰가 이렇게 심어놓음으로써 굉장히 좀 신경쓰이게 하고 있어요. 관측선 하나를 대동해서 같이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우 선수. 자, 그리고 컷오풀 다시 재건해주고 있고 자, 이쪽에 멀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글로우 스탠다드 선수도 일꾼이 생각보다 많이 없죠? 자, 이쪽에 있는 일꾼들 옮겨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테라는 이렇게 해방선을 막아주면서 의료선 모인 걸로 둔드랍을 시킬 가능성도 어느 정도 배제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스캔을 뿌려봐서 상대방의 이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주고
해방선 한 4기 정도만 같이 가도, 의뢰선 4기, 해방선 4기만 같이 가서 본진에만 떨어져도 이 관문 다 마비돼버리면 토스가 또 묵혀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생산되는 해방선과 같이 이쪽 커터풀 쪽 자리 잡아가지고 있으면은 또 굉장히 또 유리해질 수가 있고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면 가는데 해방선 원 그려져 있는 거 확인하고 있죠. 자, 폭풍어 나왔어요. 자, 그 사이에 폭풍어까지 올려주면서 자, 해방선 견제 들어가고 있죠. 자, 앞으로 다가오면은 폭풍 써주고요. 침착하게 컨트롤 해주고 있는 글로우 선수. 저번에 이제 코데스 4강에서, 아니 8강에서 보여줬죠. 어쿠스 선수하고 할 때 굉장히 침착한 컨트롤 보여주면서 테란의 견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막아주는 모습 보여주는데, 따로따로 잘 컨트롤 해주고 있는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폭풍함 2기 더 추가되면 4기가 되고요. 간축선 끊어주고 있는 글로우 선수. 자, 글로우 스탠다드. 자, 그러면서 공업까지. 자, 폭풍어 하나씩 하나씩 해방선 끌어주면서, 그렇죠, 이거죠, 본진 가죠. 자, 본 상대방 의지인 거 확인하고 해방선 쭉 빼가지고 사업을 이용해서 최대한 막은 다음에 상대방의 이제 관 본진 쪽에 있는 둔드랍을 시켜가지고 못 오게 만들겠다. 근데 해방선 에너지가 너무 많이 없어요. 자, 이거 거의 불금 위주로 타 있기 때문에 폭풍함이 녹일 수 있고. 자, 광자과 충전 내방 따다닥 다 들어갔고요. 자, 위쪽으로 들어가면서 무공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공허하고 막을 수 있는 상황. 자, 이쪽에 폭풍어 두 개하고 폭풍으로 같이 싸워주면서 글로우 선수 굉장히 유리하게 잘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걸 토스가? 자, 이쪽 막혔죠? 결국에 폭풍어 두 개 나와주면서 막혔는데, 자, 이게 만약에 폭풍어 두 개가 같이 하면서 유력까지 나왔고요. 자, EMP 폭풍어 두 개 굉장히 잘 쏘고 있는데, 자, 이러면서 바이킹까지 뽑았고요. 폭풍함을 잡아주려고 하는 바이킹. 스톰 제스 들어가고 있고요. 또다시 폭풍어 나왔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쿼터풀을 제거한 글로우 선수지만 앞으로 하나의 멀티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도 이쪽 멀티는 생생하게 잘 들어가고 있지만 좀 약간 불안한 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시를 먹든 6시를 먹든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자, 지뢰가 하나 안에서 또 있기 때문에 일꾼은 보내줬지만 이렇게 항해서 킬을 올려주고 있는 게 또 글로우 선수. 토스 병력 컨트롤로 굉장히 많이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자, 고진 하나 잘렸고요. 자, 이러면서 관련의 병력이 눈에 가시었던 하이템플로 고위기사까지 잘라주면서, 자, 이제 거의 스카이 체제로 글로우 선수가 유지를 하고 있지만 자원을 네, 좀 쌓아주고 있죠. 약간 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조합을 뭘 뽑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유닛을 뽑아야 좀 더 효율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자원을 조금씩 아껴주면서 그에 맞춰서 똑같이 상승되는 유닛을 뽑고 있는 글로우 선수인데, 이거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쉴드업까지 됐고요. 바이킹 뽑았고요. 게시 걸을 수 있죠. 연자 두기 경진화 소금물까지. 자, 지뢰! 아, 공어 잡혔고요. 자, 그 사거리가 그래도 폭풍함이 버프가 됐긴 했지만 사거리가 있어요. 바이킹도 이렇게 가게 됐다가는 또 잡히고요. 이거 폭풍아. 자, 또다시 폭풍아 찍어주고, 하나씩. 자, 하나씩 둘씩 찍어주고 있는 모습을 그 미래 남고 있기 때문에. 자, 한 번 더. 연결체 지워주려고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 게이치 걸어줘야죠. 자, 약간의 터널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소스 유닛으로 커터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모선에까지 왔고요. 와, 이거를 글로우 선수 역전하게 되네요. 23분간의 경기 끝에 서서히 보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테란이 자원줄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차량보다 많고 지금 여기 이쪽에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2시 쪽은 글로벌 스탠다드 선수가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자, 최대한의 앞마당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본진 쪽에서 막겠다라는 건데, 자, 유저선이 너무 없는 것도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모선액을 살짝 봐서 상대가 병력이 많다 이러면 귀환 탈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글로우 선수는 멀티 하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간척선이나 배시를 뿌려가지고 이쪽 멀티를 좀 가져가게 된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글로우 선수가 승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약간 어느 턱에 보면 조금 좀 쥐어짜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들고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소수 유닛으로 조합으로 효율을 좀 극대화시키고 있는데, 게시 뿌렸고요. 자, 이거 거신
뒤로 빼주면서 살려주고 있고, 자 이거 조이대사도 있기 때문에 순전히 해병만으로 달려갔다 5점 차고요. 우선 모였고, 자 자극제 너무 많이 먹었죠. 거기다 두기 생생한 고위고사 두기가 있기 때문에 더 힘들고요. 그럼 이 바이오닉으로는 상대가 안된다고 판단하고 자 본진 쪽 날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쪽 뼈에 지게로부터 떨군거 사도로 변제까지, 자 이러면서 커터풀 쪽 한 번 더 변제까지 사도 들어가고요. 자 이제는 장원이 있지만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가 뽑지를 못해요. 자 병영을 늘리든지 자 군수공장을 늘리든지 해야 될것 같은데 가스도 없어가지고 지금 병영밖에 못 늘릴 것 같은데 이게 이거를 이게 만약에 글로우 선수가 지금 이게 거의 승기를 약간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면 2대0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3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TK 로스터 측에서는 이렇게 되면 팀플 선수의 1구 스타트는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 글로벌 스타트 선수의 4승이 이렇게 또 저지를 하고 있는 글로 선수가 되었고요. 자 병영을 부랴부랴 짓고 있는 모습인데 사도 한기가 행성요새 사거리 밖에서 또 미나를 채취를 못하게 이렇게 또 방해를 해주고 있고요. 또다시 커터 들어가면서 이 거시는 안 죽나요? 뭐죠? 이 거시는 뭐 그냥 뭐 안 죽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멀티 파괴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쪽 12시쪽 멀티는 어차피 거의 다 돌렸기 때문에 최신 멀티를 파괴하자. 그리고 사도가 공사몹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또 단단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사거리 밖에서 살짝 폭풍함으로 살짝 때려주고 사방면을 견제. 자 어디에 무슨 유닛이 필요한지 딱딱딱 정확하게 나눠가지고 서로간 3방향 견제를 해주고 있는 글로우 선수. 진짜 컨트롤이 진짜 정말 대단합니다. 자 돈은 있지만 글로벌 스탠다드 선수가 뽑을 인프라가 없어요. 이 뽑을 행성요새를 지키고 있긴 한데 과연 이 12시 쪽에서 멀티를 지킬 수 있을지. 자 그리고 이쪽에 멀티를 최대한 말리는데 성공을 했어요. 자 자원은 없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병력만 막으면, 근데 병력이 없기 때문에 자원은 있지만 병력이 없다. 또 상대방 멀티는 말렸지만 생산되는 유닛이 없죠. 자 이게 전부예요. 거의 이게 전부입니다. 소스는 좀 태어난 병력이 없어요. 자 어디서 몰래 뽑고 있는 게 없나요 아직? 자 이쪽에서 뽑고 있죠 바이킹. 자 바이킹 몰래 뽑고 있습니다. 자 지금 최대한에 버티면서 바이킹이 지금 추적자가 없기 때문에 폭풍 한번 싹 녹여준다면은 1.4를 싹 녹여준다면 바이킹으로 자 인구수 팍 뚫려 있거든요. 자 이거 지금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나중에 기계 추댐도 이제 또 돼있기 때문에 지금 옵저보다 없죠? 자 이러면 사도하고 거진하고 또다시 한번 더 지게로부터 딱딱딱 떨굴 수도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견제 들어가고 다시 한번 뜨고요. 와 이거를 이제 마지막에 기대가 또 캐리할 수 있는 상황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사도 하나씩 둘씩 자 자원은 캐고 있지만 뽑을 수 없어. 자 관측선 하나 뽑아주고 있는 자 하나 더 뽑아주고 있죠. 자 지금 필요한 건 관측선이다. 자 그리고 생산기지 지금 왔죠. 우주공항 지켜주고 있는데 자 바이킹 저 위쪽에서 뽑으셨죠. 자 이거 폭풍만 잘 피해준다면은 거신 녹여줄 수 있고요. 자 바이킹이 지금 6기인데 7기 이쪽에서 또 뽑아 준다면은 자 스톰 나중에 스톰 다 쓰고 집정관 합체해도 한 기만 있어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바이킹이 아무리 기계 추점이 높다고 해도 집정관한테 싸우기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도 폭풍 한번 끌어줘야 되는데 아 쉽지가 않네요. 관측선도 슬슬슬 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다시 추적자 3개를 뽑아주고 있고 아 피가 빨개요 빨개요. 보호구 지어주고 있지만 지금 보호구를 지어줄 필요가 이거 취소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취소하는 한이 있어도 지뢰를 뽑든지 아니 바이킹 하나 더 뽑든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거 의뢰선도 서로 간에 굉장히 치열한 아 이것도 사령부가 깨지나요 설마? 이 사령부도? 에너지 풀만한데? 지뢰로부터 떨궈가지고 붙일 수 있죠 이거? 과연 신경을?
아 터질 것 같은데요. 이쪽 위에 가고 바이킹. 아 이거 터지면 아 지게 로봇 3. 아 자 바이킹 잡아주고 있고. 자 바이킹이 피가 굉장히 빨갛긴 한데 일단 이 조그만 500 정도의 나무 미네랄을 600 정도 나무 미네랄을 효율하고. 자 사령부가 그래도 하나 남아 있어요. 만화 꽉 찬 거. 자 지게로봇 떨궈야죠. 그렇죠. 자 미네랄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미네랄만 있으면 테란 어 나쁘지 않은 상황 지켜낼 수 있고요. 자 이거 글로 선수 지금 일꾼 2기 남았죠. 이 2기 남았습니다. 이거 2기. 자 신경 못 쓰고 지금 저걸로 끝낼 생각에 저 이거 2기밖에 안 남는데 제가 미네랄 40 채취해서 추적자 한 개라도 뽑아야죠. 그렇게 되면 어 지뢰 전멸 좋아요. 자 이거 떨궜던 지게로봇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자 이러면서 사도 하나 또 들어와가지고 또 견제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도 관측선 이쪽엔 정지장. 자 이쪽에 사도가 또 여러가지 일을 또 해주고 있고요. 자 우주검 자 지뢰 하나 뽑고 자 우주공 하나 살아있는 거 있습니다. 내려가지고 바이킹이라도 뽑아야죠. 해방선 하나 뽑아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쪽에 해방선 하나 뽑아 아 바이킹 아 이래서 아 저 야 지금 상황에서 추적자 다섯 개 진짜 세네요. 와 거의 영웅 역할 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개 오영재 추적자 다섯 개 사도 다섯 개 이 다섯 개들이 굉장한 효율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뢰가 아직까지 자 멀티 견제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킹 어디 갔죠? 자 바이킹 이쪽에 있고요. 자 슬금슬금 모아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병력을 자 지뢰 자 병력이 자 생장 인성 요새에다가 이렇게 데미지를 입는 거는 글로우 선수도 못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자 미네랄 딱도 없어가지고 조기사 한 개 못 뽑는다는 것도 굉장히 아쉽게 다가갈 수 있고요. 관측선 또 다시 가고 하나씩 하나씩 뽑고 있으면 돼요. 지뢰 계속 나오고 있죠. 이쪽에도 지뢰가 또 계속까지 있기 때문에 어 이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산창 멎었어요 이제. 자 터로 가는 유닛을 보도록 하죠. 일꾼 8기 일꾼 2기 그리고 불곰 4기 바이킹 6기 이로서 3기. 자 이거 뭐 정면으로 쾅 부딪힌다면 분명히 고위기사도 있기 때문에 토스가 어느정도의 싸움을 해볼만 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지뢰에 대한 변수가 곳곳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관측선에 속도업도 되어있는게 아니라서 저쪽 지뢰도 있고요. 아 이거 테란이 잡을 것 같은데 결국엔 이렇게 컨트롤을 유지를 했지만 아 소수 대 소수 싸움이면 업그레이드 효율이 굉장히 좀 삼삼업된 불곰 해병 불곰이 질 수가 없죠. 바이킹도 뭐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상대가 혹시나 폭풍감을 하나 뽑을 수 있을지 모른다. 와 지뢰 한 개가 또 추적자 하나 잡아주면서 추적자 한 개가 잡히는 순간 공중에 대한 데미지가 없어요. 테라는 인구수가 126까지 뚫려 있기 때문에 유닛 뽑을 수 있습니다. 이거 혹시 탱크 뽑나요? 와 멀티 이거 짓고 이거 돌아가고 있죠? 이거는 테라는 이겼죠. 이제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글로우 선수인데 아 이런 명경기가 지뢰 터져요. 사도 아 하나 더 안돼요. 아 잘 잡았고요. 자 이거 행성요새를 이제 깰 수가 없습니다. 이 병력으로는 행성요새를 깰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글로벌 스탠다드 선수가 이기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어 냅니다.